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제가 아이폰 10을 구입해서 이제 열흘 정도가 지나서 여러모로 사용해 보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카메라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사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아이폰 7 플러스를 썼었을 때보다 확실히 좀 사진이 더 잘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해외 리뷰에서도 사진 부분이 개선됐다라는 평들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폰 7 플러스와 아이폰 10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의 위치도 좀 바뀌었잖아요. 이전에 이렇게 좌우로 배열되어 있던 게 상하로 배열되고 이제 가운데에 이 트루톤 플래시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망원단의 렌즈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광각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이 이제 아이폰 10이고 오른쪽이 아이폰 7 플러스의 기본 광각 렌즈로 찍은 건데 둘 다 28mm로 화각은 동일합니다. 다만 발색의 느낌이 변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프로세싱이 좀 더 화사하게 나오고 좀 더 따스한 경향의 색 경향으로 바뀐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출도 미묘하게 약간 플러스 경향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고요. 아이폰 10 쪽이 더 디테일을 많이 갖고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딱 봤을 때 뭔가 달라졌다? 좀 개선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확 느끼게 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야외에서 피부톤을 한번 측정해 본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10 쪽이 더 세밀하게 피부의 디테일을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기본적인 피부의 색깔 표현도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이폰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푸르스름한 기운이 좀 있었고 노이즈 리덕션이 들어가면서 색감이 빠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만회가 되면서 더 디테일한 색감으로 아이폰 10에서 변경이 된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은 새벽 상황인데요. 빛이 거의 없는 어스름한 가로등 아래에서 찍어본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차이가 많이 도드라졌습니다. 자, 한번 구석 부분을 살펴볼게요.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바닥의 텍스처나 여러 디테일들이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 7 플러스의 광각단에서는 디테일이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뭉개져 버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잎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폰 10 쪽에는 솔잎의 디테일이 남아있는데 이쪽 아이폰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솔잎이 디테일이 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색감도 노이즈 리덕션이 심하게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잿빛에 가깝게 됐다. 이래서 차이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도 야간 사진인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결과물이 좀 다르죠? 아이폰 10 같은 경우가 확실히 좀 더 밝게 찍히는 경향이 있고요. 아이폰 7 플러스가 좀 더 어둡게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색감 차이도 확실히 납니다. 형광등의 톤이 아이폰 10 쪽에서 보존이 되어 있어서 느낌 차이가 난다는 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망원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망원단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스펙상으로도 아이폰 7 플러스는 밝기가 2.8이고 카메라 환산 기준 57mm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10은요 밝기가 2.4로 더 밝고요.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에 없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죠. 52mm로 더 표준 줌렌즈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도 다르고요. 아이폰 7 플러스가 더 줌으로 찍히고 인물 모드 같은 경우에도 더 멀리 가야만 찍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 10이 더 가까이에서 인물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사용에서 꽤 많은 차이를 주더라고요. 자, 먼저 아이폰 10으로 찍은 음식 사진입니다. 이 색깔 표현이나 여러가지 디테일 표현이 굉장히 선명하게 찍히고 인물 모드가 잘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 7 플러스로 찍은 인물 모드입니다. 일단 더 멀리 가야만 찍을 수 있었어요. 가까이에서 똑같은 거리에서 찍히지가 않고요. 노이즈 리덕션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가면서 색깔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부분이 뭉개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언뜻 봤을 때도
퀄리티 차이가 심하게 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빛이 좋은 상황에서인데 이렇게 빛이 좋은 상황에서는 아이폰 7 플러스의 인물 모드도 굉장히 괜찮은 결과물을 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톤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부 디테일이 아이폰 7 플러스가 조금 거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아이폰 10은 매끄럽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물 모드나 망원 쪽에서 더 깨끗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야간에 망원 렌즈와 인물 모드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놀랐습니다. 아이폰 7 플러스의 인물 모드는 빛이 부족할 때는 굉장히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져서 버벅버벅 하면서 동작이 돼요. 그런데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빛이 거의 없는 야간 상황에서도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결과물에 있어서도 몹시 차이가 났는데 제가 메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이쪽은 ISO가 160인데 아이폰 7 플러스는 1250이에요 듀얼 OIS와 조리개가 더 밝은 영향으로 이쪽은 ISO를 거의 올리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망원 렌즈는 흔들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쪽은 어쩔 수 없이 감도를 올리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60분의 1 셔터 스피드가 나오게는 되어 있는데 화질이 엄청나게 뭉개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디테일을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정말 많이 다른 사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쪽도 빛이 어스름하게 들어오는 차를 찍어본 건데요. 메타 데이터 값이 똑같이 ISO가 160이고 이쪽은 125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예 처리 방식이 달라진 거겠죠? OIS의 영향이 확실히 큽니다. 기본적인 결과물을 내는 작동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쪽은 마크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이쪽은 마크의 디테일이 완전히 죽어버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야간에서 차이가 도드라집니다. 또한 이런 인물 사진 모드의 기본적인 퀄리티도 확연히 차이가 나지만요. 인물 사진에 조명 이펙트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명 이펙트가 어마어마하게 괜찮더라고요. 스튜디오 조명으로 바꿔보면 생생한 필라이트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면을 뽀샤시하고 따사롭게 만들어주는 이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사기적이더라고요.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짜여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사진의 톤을 굉장히 부스트 시켜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요즘 이거에 맛을 들여서 거의 인물사진에 이 스튜디오 조명 이펙트를 넣었는데 결과물이 놀랍게 괜찮습니다. 다만 이 무대 조명하고 이 무대 조명 모노는 거의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이 아직 효용이 떨어지는데 이 스튜디오 조명 효과는 아직 베타라고 하니까 정식에서 얼만큼 강화가 될지 아직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이 스튜디오 조명 모노는 정말 짱입니다.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안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색감의 차이는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0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전면 사진에도 아웃포커싱 이펙트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느낌이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전면 카메라 사진에다가 바로 이렇게 아까처럼 스튜디오 조명 이펙트를 넣으면 금방 뽀샤시하고 예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전면 사진에 있어서 효용도 10 쪽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샘플 사진들을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이폰 10과 아이폰 7 플러스의 사진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많은 진화가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중요하기도 했는데요. 아이폰 10의 변화가 개인적으로 많이 만족스러워서 아이폰 7 플러스나 이전 모델에서 카메라를 목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